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시원스쿨에서 토익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혜입니다. 자, 여러분. 여러분이 보내주신 팬레터 너무 잘 받아보았고요. 아,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답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짧은 영상 조금 찍어보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요, 저희가 보통 촬영을 하는 촬영장 안에서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남겨보고 싶고요. 아, 일단은 민수님, 이번에 저 강의 듣고 400점 넘겼다고 해서 정말 너무나 기쁩니다. 자, LC 만점 가능할 거니까요, 조금 더 고고씽 해보는데요. 아, 리스닝을 만점 맞기 위해서는 이제 400점대부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, 아, 내가 어떤 문제를 틀리고 있는지 그걸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아, 내가 이렇게 문제의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좀 틀리는구나도 있을 수 있고요. 아니면 내가 이런 소리가 나올 때 틀릴 수 있구나라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또 강의 안에서 많이 설명했었죠. 그래서 나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그걸 다 쓰세요. 그리고 나서 조금씩 채워가는 연습을 하면 LC 만점 나옵니다. 자, 그리고요, 성성님도 되게 강의 잘 듣고 있다 그래서 너무 너무 반갑고요. 아, 제가 되게 문제 푸는 시간 되게 이제 약간 멍하면서 좀 시선 어디 둬야 되지 되게 어색한데, 네,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제가 추구하는 강의는요, 되게 까불까불한 강의보다는 되게 차분하고 요목조목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 되게 제가 늘 로망하는 강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코드를 갖고 계시다면 저와 함께 공부하는 거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, 그리고 동국님이 저한테 리스닝 어떻게 정복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. 네, 리스닝 정복 방법이요, 사실은 그래요. 많이 무작정 듣고 따라한다 라기보다는요, 일단 체크하고는 선별을 딱 하세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제 베이직 토익 강의를 선택했다면요, 그 강의에 있는 내용을 다 받아 쓰겠다, 그리고 내가 원어민처럼 똑같이 따라 읽겠다, 이거를 딱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세요. 책 한 권만 그렇게 해도요, 리스닝은 정말 정복이 됩니다. 무슨 말인지 아마 해보시면 제 얘기 이해되실 것 같고요. 더도 말고 딱 한 권입니다. 다 받아쓰고 다 따라한다, 이걸 꼭 한번 해보시고요. 듣기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휘, 그리고 문법, 그리고 전반적인 논리, 그리고 전체적인 배경, 모든 게 함께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갖출 수 있으려면 기본 그릇을 채우는 시간을 꼭 갖길 바랄게요. 네, 자, 여러분, 우리 또 강의에서 혹은 특강에서 많이 많이 만나고요.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또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